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 캠핑카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코지밴 시리즈 중에 코지밴 650S 모델이고요. 전통 유럽 스타일의 캠핑카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0S 같은 경우에는 즉시 출고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계약하시고 즉시 출고하실 수 있는 캠핑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체는 기아 봉고 3를 베이스타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 봉고 3는 2500cc 디젤 엔진의 자동 5단 변속기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안전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댐 범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4000원 블랙박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4000원 말 그대로 카메라가 4개입니다. 앞에, 양옆에, 뒤에 카메라 4개, 운전석에는 10인치 사이즈의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외부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휠도 업그레이드 있고요.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은 풀옵션 캠핑카를 지향하기 때문에 굳이 뭐 캠핑카를 구입하시고 거기에 추가 옵션 안 하셔도 편안하게 여행하시고 편안하게 캠핑하실 수 있도록 풀옵션 캠핑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4m 사이즈의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이식 발판 안쪽에는 소파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짐들을 넣고 빼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로 이제 물을 쓰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온수 온도 조절이 가능한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난방, 외부 히팅 히팅 덕트고요. 특별한 장점인데요. 요 파워 난방 외부 덕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겨울철에 캠핑하실 때 외부에서 따뜻하게 히팅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캠핑카 벽면 쪽에 어닝 텐트를 이제 치셨을 경우에는 텐트 안쪽으로도 따뜻한 열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 안쪽에서 따로 난방을 하지 않아도 이 파워 난방의 외부 히터와 외부 히팅 덕트를 통해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뒷바퀴도 역시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두쪽에 양쪽에 운전석 조수석 방향 양쪽으로 있습니다. 조수석 방향의 수납 공간이고요. 저 안쪽으로는 인산철 배터리하고 인버터가 밀입되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1440A에 그리고 3kW 인버터. 인산철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빠르게 충전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180A까지 충전시켜주는 고출력 알터네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지밴 650S의 후면이고요. 4000원 블랙박스의 후반 카메라 보실 수가 있고 뒷바퀴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바퀴 사이가 이제 벌려져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츠 보강도 판 스프링이 추가되어 있고 우레탄 스프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츠 보강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코지밴 650S의 운전석 방향의 수납 공간이고요. 조수석 방향에서 수납하실 수 있고 또한 운전석 방향에도 수납하실 수가 있어서 코지밴 650S의 수납 공간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코지밴 650S는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220V를 연결해서 배터리 충전할 수가 있고 차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수탱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부 물주 있고 기아 봉고 3는 2500cc 디젤 엔진이고 이게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연료 주입구, 그 다음에 요소수 주입구가 보이고 있어요. 충전 방식은 세 가지고요. 220V 연결해서 충전할 수가 있고 고출력 알터네이터 통해서 주행 중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태양광도 700W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코지밴 650S입니다. 특이하게 침대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캠핑카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즈도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 널찍한 침대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창문도 두 개 있고 침대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다섯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온수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캠핑카 전용 창문이고요. 방충망 올려주시게 되면은 외부에 외부에서 파리라든가 모기 같은 벌레도 막아주고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려주게 되면은
요즘처럼 햇빛 강한 날씨에 햇빛도 차단시켜주고 외부의 프라이버시로부터 시선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부장도 굉장히 고급진 가구 느낌의 유광 하이글로시 가구예요. 상부장 안쪽도 수납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뭐 옷이라든가 뭐 침낭이라든가 담요 같은 블랭킷 같은 것들 별로 무겁진 않지만은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침대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히팅 덕트가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 콘센트하고 12V 시가제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이불이라든가 옷 같은 부피가 큰 것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명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짐들을 손쉽게 넣고 꺼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침대 반대쪽에도 220V 콘센트 그리고 12V 시가잭 전기 장착이 있습니다. 코지은 650S의 두 번째 침실이고요. 운전석 위쪽으로 벙커 침대가 있습니다. 벙커 침대는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벙커도 팝업 스타일의 벙커예요. 위쪽으로 오픈시켜주게 되면은 운전석의 뒤쪽으로 워크스루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주무실 때 내려주시고 그리고 워크스루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벙커에서 주무실 때도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 추락방지 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벙커 양쪽에 창문이 있고 그리고 독서등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의 독서등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와 침대 사이로는 거실이 위치했고요.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한 무빙 테이블, U자 형태의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평상시에는 그 거실 소파와 테이블로 해서 거실로 사용하시다가 테이블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 매트리스를 끼워주게 되면은 여기도 침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메인 침대 쪽에 침대에서 두 명, 벙커에서 두 명, 요 변화 침대 두 명에서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침실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거실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히팅 덕트가 무시동 히터의 히팅 덕트가 나와 있고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온돌 난방되고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캠핑카 내부 곳곳에 있는 히팅 덕트에서 따뜻한 온풍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날씨가 추울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부터 코지벤 650S의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AC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있습니다. 거실 위쪽으로 핵기창이 있고요. 20인치 스마트 TV 장착이 되어 있고 냉장고도 150m 사이즈 냉장고 그래서 안에를 정말 큼직하게 사용할 수 있고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냉장고 위쪽으로는 음식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코지벤 650S의 주방이고요. 싱크대와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싱크볼이 되어 있어요. 주방과 싱크볼.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 테이블을 펼쳐주게 되면은 싱크볼을 제외한 싱크대 사이즈에 거의 한 싱크대 사이즈가 두 배 정도로 이제 커지고요. 싱크대 위쪽으로 수납 공간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역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지벤 650S에서 출입문 위쪽으로 오스레인 스위치라든가 게이지들 그리고 컨트롤러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적상계가 있고요. 현재 98% 1397A가 충전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랑 12V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650S는 화장실이 옆으로 붙어 있고요. 화장실 앞쪽으로 세면대와 그다음에 거울이 위치해 있어서 화장실을 동시에 두 명이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기존에 화장실 하나라면은 한 분이 화장실 쓰시는 동안은 다른 한 분은 이제 물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650S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가 박혀 있습니다. 세라믹 타입의 세면대가 외부에 위치해 있고 옆으로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콘센트가 또 있어요. 코지벤 650S의 템버도어고요. 코지벤 650S는 화장실 문이 템버도어로 되어 있어서 안에 공간감은 코지벤 650S의 실내 공간감을 굉장히 널찍하게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화장실 겸 샤워실 공간인데 아무래도 화장실에 세면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화장실이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지벤 650S는 화장실, 세면대는 외부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워 시설과 수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정수 필터 시스템인 플럭스 FX15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수 필터 시스템 통해서 캠핑카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물들을 필터링을 해서 깨끗하게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수탱크에 있는 물을 그대로 조리수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샤워 시설 되어 있어서 코지벤 650S를 타고 캠핑하시거나 여행하실 때 샤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화장실도 정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